꽃피기 전에 토양 살충제, 그리고 꽃필 때쯤 교미교란제.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수분수가 꼭 필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수가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불꿀팁입니다. 자, 오늘은 살구를 좀딸 건데요. 양귀비가 피부미용을 위해서 먹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뭐 살구나무 있는 집에는 미인이 있다, 이런 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살구나무 방제는 그렇게 뭐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큰 나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약을 치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잘 달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교미교란제라고 심심나방 같은 나방류들이 들어와서 짝짓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게 지금 교미교란제인데요. 이런 걸 나무에 이제 한두 개씩 걸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야, 뭐 있어도 미미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구나무는 특별하게 뭐 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딱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교미교란제, 땅에는 이제 꽃피기 전에 토양 살충제, 그리고 꽃필 때쯤 교미교란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은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이 됐는데 지난해까지는 거의 못 먹었어요. 한 5개, 6개 정도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살구나무가 수분수가 꼭 필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수가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도 심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구나무를 심었더니 올해 꽃이 폈어요. 여기서도 한몇 개를 땄는데요, 살구를. 여기에 꽃가루하고 저쪽 나무의 꽃가루, 큰 나무의 꽃가루가 서로 수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꽃 피는 시기가 같은 살구나무를 심어줘야 열매가 열립니다. 수분수를 심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난해 심어놓은 수분수인데요. 수분수에도 역시 잘 달립니다. 자, 볼까요? 예, 말랑해지고 있어요. 요때가 나무에서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예, 요건 좀 말랑하고, 위에 건좀 딱딱한데요. 자, 요거는 오늘, 토콘드리도 따지네요. 자, 여기도, 살짝 만져서 말랑하다는 기운이 있으면 따줘야 됩니다. 예쁘죠? 참 예뻐요. 저희 집에 거는 수분수가 꼭 필요해요. 이 수분수를 꼭 심어줘야 됩니다. 많은 집에서 수분수가 없어서 자두나 살구가 안 달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꼭 확인하시고 수분수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옆에는 이제 자두나무인데요. 자두나무는 수확 시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두나무도 제가 이제 나뭇가지에 보면 이렇게 교미교란제라고 걸어놨죠. 이 정도 하고 토양살충제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두를. 이 살구나무와 자두나무는 꽃 피는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고요. 수확 시기도 약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요. 살구가 끝나면 바로 자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두는 뭐 지금 거의 이제 먹을 때가 됐죠. 아주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텃밭과 집안 둘레 여기저기에 알맞게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저희 집은 이제 보리수를 시작을 해서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살구, 그 다음에 조생, 백도, 복숭아죠. 그 다음에 자두까지 거의 오고 있습니다. 자두도 이제 곧 제가 선보이겠습니다. 살구는 언제 따냐 하면, 살구가 이제 뭐 맛있게 익었을 때 따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거둬들일 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언제가 좋으냐면, 자, 바닥에 이렇게 한두 개씩 다 익어서 떨어질 때, 요때쯤 따주면 완전히, 좀뭐 상처가 좀 떨어져서 상처가 좀 나긴 했는데요. 요때 따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 과일이니까 담아서 한 며칠 두면은 맛이 또 부드럽게 들겠죠. 신맛은 좀 날아가고. 자, 그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걸좀 줍고요. 자, 나무 위에 올라왔습니다. 잘 달렸죠? 이쪽은 이제 사다리 이렇게 놓고 올라와서 따고, 옆쪽에는 2층 발코니 쪽에서 따면 곧바로 딸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잘 익었죠? 네,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 때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살짝 옆으로 살짝, 예. 밑으로 당기면 나무가 흔들리면 다른 것까지 떨어지니까, 예, 살짝 옆으로 돌려서, 예, 놔주면 됩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서둘러서 땁니다. 하루 정도 더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비가 오면 일단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상처 입은 과일이 또 많이 생기면, 또 그만큼, 예, 수확량이 줄어들죠. 예. 살구를 다 땄습니다. 네. 바나나 상자로 거의 하나 땄어요. 나무 한 그루에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아주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비 오기 전에 딱 맞춰서 잘 땄습니다. 벌레도 예, 먹은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뭐 많이 먹진 않았고요. 잘 땄습니다. 네. 텃밭 살구 수확 마쳤습니다. 살구 속살입니다. 자. 살구 지금 말랑말랑 살구 속살. 살구는 네, 이 바나나 상자로 한가득 땄어요. 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70g이 넘어요. 한번 볼까요? 네, 71g입니다. 자, 이거는 75g. 네, 기록이네요. 맛있는 백두복숭아와 예, 살구입니다. 텃밭에 과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살구 남은 것으로 지금 살구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구는 후숙과일인데요. 지금 따면은 굉장히 지금 따면 신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서 놓고 집에 두면 신맛은 좀 날아가면서 단맛은 좀 올라가고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지죠.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따 먹으면 신맛이 너무 강해서 예, 먹기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 가장 사실 맛있을 때는 완전히 나무에서 숙성됐을 때인데 그러다 보면 나무에서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좀 좋은 과일을 먹기가 쉽지 않죠, 그죠? 완전히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죠. 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